안녕하세요. 형이자 오빠는 22살 대학생이고 이름은 성광웅이야. 저는 11살 이지준이요. 저는 7살 김수아. 뭐라고? 김수. 아. 아니 사실 형이 연애를 못 해봤어요. 22살인데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남중남고로 나왔고. 아, 네. 연애라는 게 혹시 뭔지 알아요? 언니가 아기예요? 미안해요. 화내지 마요. 오빠가 연애를 하고 싶은데 내 매력이 뭔지를 모르겠어요. 혹시 매력이란 단어 알아요? 잘 모르겠는데 너무 복잡해요. 좋은 거? 나 처음 들어왔을 때 인사했잖아요, 방금. 네. 이 사람 뭐가 좋은 거 같다. 이런 생각 든 거 없어요? 인상? 처음 만났을 때 말투 같은 거? 말투가 어땠는데? 부드러웠어. 그것도 하나의 매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, 난. 그러니까 매력이라는 게 이 사람이 좋다라고 느꼈을 때 왜 좋은지 그 이유 같은 거 그런 거를 매력이라고 해요? 혹시 알고 있었어요? 아니에요. 아예 몰랐어요? 네.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같이 보면서 내 매력이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? 네. 사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. 이 사진 어때요? 이 사진이 나아요? 아니면 지금 앞에 있는 내가 나아요? 이게 형이라고요. 너무 이게 나랑 너무 달라요. 너무 달라요. 그러니까 좀 잘 나오지 않았어요, 근데? 오빠는 웃으면 예뻐서 더 여자친구가 생길 것 같아. 고마워요.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? 이게 형이라고! 머리가! 앞머리 있는 게 나아요? 없는 게 나아요? 있는 거예요. 사람들은 다 올린 게 낫다고 하던데. 네? 아니에요? 올려보세요. 네. 알겠어요. 한번 봐요. 이런 머리가 낫나? 아니면 이런 식으로 넘긴 게 낫나? 아니면 이렇게 내린 게 낫나? 머리 이렇게 올리지 마요? 지금 자고 있는 겁니까? 가장 별로인 건 뭐예요?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? 두 번째. 둘 다 세 번째가 제일 세 번째? 이 사진이요? 네. 그럼 머리 올리지 말고 맨날 내리고 다녀요, 그냥? 네. 알겠어요. 사진을 다시 한 번만 골라주세요, 그럼. 좀 밑에 있는 사진들 중에 괜찮은 거 같은 사진 있어요? 세 번째. 내가 내 매력이 좀 잘 보일 수 있는 거. 여기는 좀 검은색 후드티입니다. 이걸? 네. 아, 그리고? 두 번째 칸에서 오빠 끝. 이거요? 두 번째 칸. 이거 네. 저, 네. 그 위에 이렇게 세 개? 네. 네. 알겠어요. 한번 해볼게요. 오빠랑 형이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? 멋있는 사람? 예의 바른 거요? 수아도 그렇게 동의해요? 아, 그래요? 친절한. 늦어봐요. 교훈한. 내 성격 웃긴 것 같진 않아요? 네. 웃긴 것 같지 않다고요? 네. 왜요? 나 되게 웃긴데? 뭐요? 담배 피는 사람 보면 어때요? 싫어요. 담배 냄새를 맡으면 냄새가 안 좋아서 도망칠 것 같아요. 그럼 담배 안 피는 게 낫겠네요. 네. 내가 담배를 끊어보도록 할게요. 술도 가끔씩 마시고 담배도 가끔씩 피잖아요. 네. 아까 대화했을 때 형이랑 지금의 형이랑 어떤 것 같아요? 달라요. 전 담배를 피 안 틀 줄 알았는데. 아, 그래요? 저도요. 담배랑 술은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? 네. 알겠어요. 노력을 해볼게요. 대화를 나누면서 나한테 매력이라고 느낀 거 있어요? 오빠는 게임 잘해요? 게임 잘해요. 게임 잘하는 것도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? 네. 게임을 잘해요. 약간 동안이라고 생각하는데 22살이에요. 몇 살처럼 보여요? 17. 그럼 뺄게요. 기가 넓어요. 넓은 것 같아요. 키가 커요. 그럼 수아는 어떻게 생각해?
중간. 재준이 넓다 했으니까 넓다고 해도 돼요? 네. 네, 너 어깨도 넓다고 할게요. 생각하는 것보다 커요. 키가 생각보다 더 큼. 많이 웃어요. 막 멋있게 잘 입어요. 아, 그래요? 패션 감각도 뛰어난 걸로. 오늘 재준이랑 수아가 형, 오빠 매력 많이 찾아주고 해서 이쁜 여자친구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. 여자친구가 생기길 바랄게요. 사랑해요. 한번 받아볼게요. 재준이랑 수아가 골라준 사진으로 실버가 나왔어요. 핸드폰이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은데요.